대표 원로배우 이순재 씨가 때아닌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한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가 이순재 씨 가족의 허드렛 일까지 하다가 두 달 만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순재 씨의 과거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평생에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했던 조건이 이제 나빠져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그때 이제 물러서는 거지만 아직은 먹을 수 있으니까 필요한 한 대가 있으면 가서 또 열심히 해야지. 아, 저 사람 참 열심히 했구나 하는 그런 평가면 좋합니다. 이 주제 좀 양측 간의 입장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서 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지종 기자. 그 전 매니저 측의 주장은 뭐 이신공격 포함해서 뭐 허드렛 일, 생수병 날랐다 이런 좀 본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했다. 이게 핵심인 겁니까? 가장 첫 번째는요. 매니저 외 업무를 계속 지시받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나 생수통 운반, 신발 수선 등을 해야 됐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면은 이순재 씨의 아내분이 본인에게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내 이야기가 법이다. 그리고 멍청하다는 듯한 얘기를 본인한테 했다거나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본인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던 얘기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근무처인데요. 두 달 정도 일을 했는데 5일밖에 쉬지 못했고 주 55시간 넘게 일했지만 휴일 근무 수당은 없었다. 그리고 기본급 월 180만 원이 전부였다는 건데 사실 저 부분은요. 이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은요. 판단하기 좀 쉽지 않을 건데 그 매니저가 어느 정도의 경력이냐에 따라서 기본금 월 180만 원에 무조건 작다고는 볼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예인 업무 자체가 출퇴근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있죠. 하루 밤샘하고 다음날 24시간 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아무래도 다툼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핵심은 매니저 외 일이 너무 많았다라는 네네. 부분인데 그런데 이 전 매니저가 주장하는 건 두 달 동안 뭐 일단 일을 하면서도 회사에 그러니까 이 매니지먼트인가요? 기획사에 네. 4대범 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런데 결국 잘렸다, 해고당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4대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돼요. 이 통상적인 업무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왔으면은 4대보험을 들어주는 게 맞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순재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순재 씨 역시 이 회사에서는 본인이 소속된 연기자일 뿐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순재 씨가 오늘 오전 저와의 통화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 잠시만요. 안 네. 기자님이 직접 지금 이순재 씨와 통화를 하셨습니다. 예예. 예. 오전에 직접 통화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때 이거에 대한 질문을 똑같이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이 얘기를 한 거죠. 그거는 네가 4대 보험을 반드시 받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건 회사에다 얘기를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 매니저를 고용하거나 또는 해고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다는 게 이순재 씨의 입장이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부터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이 머슴 매니저 이런 건 과장보도라다. 과장보도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던 이순재 씨 측이 오후가 되자 예정됐던 7월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전 매니저에게 다시 사과하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처음엔 과장 보도였다. 여기 보시면 과장 보도다. 오해 사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입장이 바뀐 겁니까?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점도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요. 아. 어제 밤 보도에는 기자회견을 열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고 오늘 오전 저와의 통화할 때는 여전히 검토 중인지 확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는 거는 7월 2일 몇 월 몇 시 어디서 연다라는 게 공식 발표가 됐을 때 얘기인데 예. 그런 건 없었어요. 검토하는 중이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순재 씨는 이미 이 사건이 보도화되기 전에 이 전 매니저의 사과의 뜻을 밝혔고 근데 재차 이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 속에서 또다시 재차 본인이 사과할 의지가 있고 아무래도 아내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 많기 때문에 아내와도 함께 사과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 아. 기자회견이 아예 있었던 게 취소된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강 기자님 말씀은 일단 여러 가지 봤을 때 기자회견 건은 빼더라도 네. 다시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이순재 씨 측이 재차 밝힌 건 맞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건 맞는 거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허위란 얘기는 안 했습니다. 과장보도라고 했는데 왜냐면은요. 예. 이 사태 중간에 이순재 씨가 갑질을 하거나 이순재 씨가 나에게 뭘 잘못했다라고 이 매니저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이순재 씨 아내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고 있고 이 4대보험 같은 경우도 이순재 씨의 책임 부분이 아닌데 모든 언론의 초점이 이순재 씨를 향하고 있고 이순재가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이 부분을 바로잡고 싶다는 게 이순재 씨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쭉 지금까지 연예계 취재를 하셨을 때 네. 이순재 씨가 지금 보니까
벌써 연기 인생이 65년 차, 네네. 60년 넘었는데 사실 그동안 사실 구설에 오른 적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부인 관련된 얘기라도 좀 저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좀 놀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5년 동안이라 별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욱더 또 국민 아버지라는 호칭까지 붙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사과의 뜻을 밝히고 필요에 의하면은 다시 아내와 함께 만나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해서 본인의 잘못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인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도 있고요. 네. 누구나 다 아는 대한민국 최고령 국민 배우 이순재 씨이기 때문에 이번 보도가 더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재 씨는 과거 사실 높은 인기에 힘입어서 국회의원으로 활약한 적도 있습니다. 진짜로 깨웠어! 진짜로 깨웠어도 깨웠어! 우리 덕구 위하면 좋겠노? 영화 속 한 장면을 봤고요. 이순재 씨 얘기가 나와서 과거에 13대 국회의원 때는 고배를 마셨고 14대 국회의원 때는 14대 때는 실제로 국회에 입성한 적도 있더라고요. 이순재 씨가. 14대 국회가요. 사실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입성을 했습니다. 이순재 씨에도 이주일 그리고 최불암 씨도 입성을 했었는데요. 이순재 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드라마 사랑이 먹일래서 대발이 아버지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을 때여서 상대 후보 측에서 그게 TV를 통해서 선거 홍보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 드라마 속에서는 직접적인 정치적 얘기를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이순재 씨 쪽의 입장이었고 결과적으로는요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짧게 여쭤보면 지금 이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럼 이 정도로 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양측의 입장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 키는 전 매니저가 쥐고 있는데요. 이순재 씨가 이 사건이 이렇게 불거진 다음에는 전 매니저가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오후에 새로 나온 그 폭로 역시 이순재 씨를 향한 게 아니라 이순재 씨 아내를 향한 거였거든요. 정말 풀 의사가 있다면요. 양쪽이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하는 게 가장 빠른 일이고 만약에 법적인 분쟁으로 할 게 있다면 그건 역시 이 전 매니저가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재 씨를 둘러싼 갑질 의혹 하나하나 저희가 팩트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연예계 소식, 그런데 정치권 소식 합쳐져 있는 얘기가 다음 주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